오늘은 집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화분을 이용해서 2단 화분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화분에 대해서 한번 어머니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런 플라스틱 좀 약간 사이즈가 틀린 거 두 개 정도? 그리고 이거 이만한 거, 이거 밑에 깔 거, 밑에 받침, 받침할 거. 이만한 사이즈 이게 세 개 정도 이렇게 받침할 거. 엄마 그 보니까 플라스틱 화분 이제 동물 곧 납작한 거 같은데 이런 화분은 좀 구하기 어렵나요 혹시? 아니 이거는 꽃가게가면은 좀 달라고해서 얻을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좀 야생화집 가면 이런 화분이 좀 많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비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혹가다 재활용에도 나와. 아 그래요? 그냥 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원형 플라스틱 화분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1,000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화원집이나 야생화 가게에 가시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준비해 주시고 분갈이하면서 남은 작은 화초 포트를 3개 정도 더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트들은 받침으로 사용될 거고요. 심기 전에 어디에 배치할지 미리 구상하신 뒤에 심으시면 더욱 멋진 화분이 완성되겠죠? 화초들은 물 주는 시기가 같은 화초들 위주로 심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3일 혹은 5일 이렇게 같은 주기를 갖는 화초들을 심어주셔야 키우실 때 더 편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화초들의 이름은 영상 뒤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세요. 이름. 오늘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이용해서 합식 화분 분경처럼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2단으로 만드시면 여러분들도 예쁜 화분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고풍스러운 정원에 어울리는 화분이란 게 뭐 마치 몇십만 원 꼭 들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른 화초들이 여러 가지 어우러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용한 화초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화초들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파란색 네. 향기별꽃 파랑 아니 파랑 향기별꽃 파랑 이거는 비댄스 주황 대무 그다음에는 아네모네 바람꽃 아네모네 여기 가에는 병아리는 번식력 강하고 생명력도 강하고 향기별꽃 파랑 같은 경우는 뿌리 조금만 있어도 번식력이 장난 아니에요 하고 잘 안 죽어 다 괜찮아 이것도 주황 대무도 번식력이 장난 아니에요